네, 그렇게 한 몇 달 정도를 안 보다 열어보면은 거의 항상 대부분 이렇게 많이 올라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월급 타서 가끔 사기도 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이유도 월급 타서 사고 막 그러니까 살 때 보는구나. 살 때 보고 그렇지. 네. 정말 진짜 제가 안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었지 않을까.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은 팔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래도 또 주식 유튜브를 하고 있고 하니까. 네. 아, 그 이제 공부 말씀하셔가지고 그 공부량에 네. 투자 실력이 비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대학원도 다니시고 이제 뭐 투자책도 쓰셨으니까. 네. 그럼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한다는 거는 네. 그 공부량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대체 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지 투자 실력이 늘어나는 걸까요? 아주 아주 탑 1%가 될 거 아니면 그냥 아예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네. 투자 공부라고 하는 거를 차라리 철학, 심리학, 역사, 인문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는 게 최고의 공부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런 지식들과 그런 지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가 와요. 그러니까 유튜브 엄청 좋은 내용들 많잖아요. 네, 거기서 선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투자의 결론을 이르게 되거든요. 왜 법륜 스님 있잖아요. 네. 법륜 스님이 증문 즉답 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되게 재미있게 잘 듣는데 네. 그 스님한테 투자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네. 스님 네. 저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스님 저 투자하다가 뭐 크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투자 질문들을 스님한테 많이 하시는데 스님이 진짜 여의도의 어떤 전문가들을 능가하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답변을 막 해주신다고요. 네. 근데 스님은 투자 해봤겠어요?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지혜로운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철학과 이 삶의 경지와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보는 눈이 그 최상단에선 비슷비슷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차트 보는 기술, 투자의 기술, 뭔가를 발굴하는 기술 그런 기술보다 오히려 이런 뭔가 철학적, 인문학적 견해, 소양 이런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종목? 좋은 종목? 그런 거 되게 쉽게 발굴해요. 좋은 종목은 아마 내가 인생에서 한 두세 개 종목만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두세 개 종목 찍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피터 린치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중학생 이상 정도의 그런 지적 수준이면은 네.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종목 선택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종목 좋은 종목 선택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떤 관점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없이 그냥 그거 샀어요. 그러면 뭐 얼마 있다가 좀 하락해서 팔아버리고 그런 거에 반복이 돼버리면 영영 수익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폭넓게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 작가님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와 기술을 이제 이끌어가는 대형주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애플의 뭐 미래를 봤을 때 뭐 네. AI 시대에 너무나 큰 역할도 할 거고 기술 계속 앞서가는 기업인데 네. 이런 좋은 기업은 언제 팔까? 언제 파세요 주식을? 저는 팔 생각이 없고 제가 말했잖아요. 네. 애플은 그냥 가지치기 살짝 가지치기 하는 정도로만 할 거고 네. 이 주식을 진짜 뿌리채 뽑아가지고 팔아야 된다? 그런 시점이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CEO가 방향성을 네. 완전히 잘못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던지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예를 들어 뭐 생산 이슈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뭐 글로벌 좀 이런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네. 뭐 이런 크고 작은 이슈 때문에 주식을 팔진 않을 것 같은데 대부분 지난 몇 년간의 이슈들은 다 그런 이슈였어요. 공급망 이슈였고요. 인플레이션 이슈였고요. 지정학적 이슈였고 뭐 애플의 그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이슈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정말 엄청 막 매도를 많이 했고 애플 주가 한때 180달러까지 가다가 120달러까지 막 싹싹 네. 주저앉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이유가 이런 거였다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때 왜 팔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생계형 투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아, 네. 이거는 이제 내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어서 이걸로 먹고 살고 또 벌고 먹고 살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정도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그걸 이제 주식에서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보통은 단타를 치시죠.
단타를 네. 하면서 거기서 치킨값을 벌거나 아니면 생활비 1,200만 원을 벌어서 그렇게 쓰는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거 정말 저는 안 좋게 보거든요. 왜냐면 이유가 첫 번째는 내가 이 투자하는 금액을 가지고 계속 쏠쏠이 빼가지고 생활비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자본의 스노우볼 효과, 자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복리의 효과를 일단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단타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단타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주가 1일비 하게 되고 그러면 일단 그것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막 회사 일도 힘들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계형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드머니가 아마 엄청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솔레솔레 까먹다가 투자 수익은 단타 치다가 또 까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정말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생계형 투자나 뭐 치킨값 버는 투자보다는 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꾸준히 몇 퍼센트를 매달 벌 수 있을 거다라고 그쵸. 생각하는 그 기대감이 있을 네. 건데 주식은요 그렇게 일정한 수익률을 매달 볼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월세를 받는 투자를 하던가 뭐 그런 좀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지 주식은 수익률이 어떨 때는 20% 30%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한 반토막 나기도 하고 네.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달이 뭐 얼마를 내가 회수하는 투자를 한다? 그거는 좀 이 주식의 근본적인 원리랑 맞지 않습니다. 그 애플을 그럼 몇 년 전에 처음 사신 거예요? 가장 처음 샀을 때가 네. 2019년이었던 것 2019. 같아요. 그럼 거의 4년 됐네요. 네, 그 정도 됐고. 4년 동안 네. 그 세계 최고의 기업 주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1등 기업 사라고 하니까 1등 기업을 사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겠거니 우상향 하겠거니 생각하지만 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4년도 갖고 있으면서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어요? 사실 제가 4년 전엔 너무 바빴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차트를 보고서 신경을 한 달 동안 안 본 적도 있고 그래요. 아 삼성 다닐 때 애플을 사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 네. 삼성 다닐 때였잖아요. 네. 바빠. 네. 너무 바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놓고 진짜 한 달, 두 달 막 그렇게 잊어버리고 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네 맞다 내가 주식이 있었지 그래서 열어보면 얼쑤 막 좋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한 몇 달 정도를 안 보다 열어보면은 거의 항상 대부분 이렇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월급 타서 가끔 사기도 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이유도 월급 타서 사고 막 그러니까 살 때 보는구나. 살 때 보고 그렇지 네. 정말 진짜 제가 안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었죠. 않을까.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은 막 네. 팔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래도 또 주식 유튜브를 하고 있고 하니까 네. 그때처럼 그렇게 안 보는 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때보다 지금은 이제 마음이 좀 더 단련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등락을 하더라도 이제 팔지 않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워낙 별일을 다 이제 몇 년 동안 겪다 보니까 네. 그 폭락과 폭등 그걸 이제 몇 네. 번을 오고 가고 그 뭐 제가 중국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어려움도 겪고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그런 어려움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오고 가다 보니까 네. 애플은 정말 잔잔한 기업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큰 비중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는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폭락했을 때는 그러면은 애플 주가가 막 떨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네, 180에서 120까지 네. 막. 떨어질 때는 그럼 이제 그때 열었을 때는 뭐 불안감 이런 건 없었어요? 그 애플 주식 그나마 제일 덜 떨어졌거든요. 다른 주식들은 막 진짜 네. 반토막이 났을 때 애플 주식 18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 네.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이것도 너무 많이 떨어졌지만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지금 막 바닥에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네. 그나마 괜찮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점에 하필이면 현금이 좀 생겼어요. 어떤 집의 사정 때문에 현금이 딱 그 시점에 네. 그게 언제였냐 올해 1월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는 네. 그래서 투자를 했고 또 괜찮은 성과로 지금 이어지게 돼서 애플에 대한 그 주식의 감정이 그럼 떨어졌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왜냐면 그건 아니었던 게 네.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한 종목에 내가 자산을 배분을 할 때 40% 네. 이상이 넘어가는 거는 너무 과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40%가 아니라 거의 50%에 육박하니까 네.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는 시점이고 이게 하락했으니까 더 사야 된다? 만약에 제가 애플 주식에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가 20%였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워런 버핏은 그 140불 정도에 사더라고요. 네. 주식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너무 이미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게 후회가 되지도 않고요.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비중이 하나에 너무 쏠려 있는 거는 네. 또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